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는 제게 굉장히 뜻깊은 한 주였는데요. 제 치치의 사계절 장미정원 책이 출간된 지 벌써 2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을 넘은 주였어요.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를 기념으로 제 블로그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만 명을 기념으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이사 영상을 올렸을 때에 랜선 집들이도 꼭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랜선으로 집들이를 해볼까 해요. 천천히 조금씩 채워갈 집이라서 아직 완성형은 아닌데, 그래도 공사 전 모습이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사를 예정하고 계시거나 집을 직접 지으실 분들은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우리 집은 이런 게 아쉬워요 라는 것들도 함께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실평수 26평에 방 하나 화장실 한 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남서향이지만 서쪽인 집 바로 옆에 낮은 언덕 산이 있어서 해가 짧은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현관을 볼까요? 이 집은 계약 후 지은 것이 아니고 지어진 집을 들어와서 인테리어에서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현관은 좁은 편이지만 왼쪽 벽면 전체가 신발장이어서 신발 외에도 작은 물품을 보관하기에 좋고요. 신발장 자체에 큰 거울이 달려있는데 참고로 알려드리면 현관의 거울은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거나 양쪽에 거울이 서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고요. 문의 왼쪽에 거울이 있으면 금전운, 오른쪽에 있으면 출세운이 상승되니 참고해 보세요. 오른쪽에는 철제 선반형 행거를 비치했는데, 겨울에는 외출할 때 입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평상시에는 흙이 묻은 정원 작업복을 걸어서 편의성을 높였고요. 선반 위로는 가장 자주 쓰는 향수와 손소독제, 그리고 현관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장미향 디퓨저와 함께 현관에 두면 좋은 물의 색을 따온 그림을 두었습니다. 선반 아래에는 라탄 박스를 두어서 분위기를 좀더 따뜻하게 보이고 싶었는데요. 라탄 박스에는 강아지들 외출복과 빗등을 넣어서 산책하기 편리하게 정리했고요. 선반 옆으로는 작은 벤치를 놓아서 신발을 신을 때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서 집 안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넣어두었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등은 원래 하얀색 등이어서 불이 켜졌을 때 공간이 작아 보이면서도 차가워 보였는데 이렇게 노란색 등으로 바꾸어주면 좀더 공간이 넓게 보이고 따뜻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현관 등은 가능하면 노란색 등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현관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계단실 아래로 창고가 있어요. 집에 무슨 창고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눈에 보였을 때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계단 옆에 위치한 안방이에요. 원래 안방의 컨셉은 와인 보라색과 무채색이 어우러진 모던 클래식이었는데요.
기존의 줄무늬 벽지를 교체하면서 원하는 보라색을 찾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핑크색을 선택하게 되면서 갑자기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 컨셉을 잡지 못하고 한참을 임시로만 사용했었는데 1층의 모든 창문 아래에 틀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체 컨셉을 사계절 꽃이 만개한 정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침구를 꽃 프린트가 가득 채워진 것으로 구매했고 톤 다운된 핑크와 어울리면서 만개한 꽃의 감성을 채워줄 밝은 노란색을 보조 컬러로 선택했고요. 침실을 오롯이 잠을 자는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구의 수를 최소화했는데 한쪽 벽면에 세로로 긴 형태의 고가구 선반을 두어서 새 집이지만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책 등을 비치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선반 옆 미닫이 문을 열면 옷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이전의 옷방에는 오른쪽 벽면 전체로 붙박이 화장대가 있었는데 화장대는 낮고 수납장은 손에 닿지 않게 높아서 과감하게 철거하고 원래 책장으로 사용하던 선반에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방은 현관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웠는데 기존 옷방 등이 샛노란색이어서 내 옷이 어떤 색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래서 현관과 반대로 노란색 등을 하얀색 등으로 바꿨는데 훨씬 환하고 옷도 구분이 잘 되어서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옷방 바로 옆은 화장실인데요. 안방에 옷방과 화장실이 함께 있는 것이 편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샤워 등을 하고 난 뒤에 습기가 옷방까지 전해지면서 옷방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과 옷방 모두 창문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옷방은 화장실과는 떨어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층에 화장실이 안방에 하나만 있다는 점인데요. 화장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공간인 안방 안에만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손님이 왔을 때에는 불편함이 따르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집을 지으실 예정인 분들은 간이 화장실이라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실로 나가볼까요? 사실 이 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공간이 바로 거실인데요. 원래 2층까지 천정이 뚫려 있어서 높은 청구가 주는 개방감이 굉장히 시원했었는데 방송에서 이 집의 가장 큰 개성으로 꼽았던 영화관이 있던 공간도 바로 이 거실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없애고 천장을 막았는데요. 이사 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랬던 거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실에 식탁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거실이야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천정을 막으면서 이 공간은 다이닝 겸 제가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에 테이블을 놓았고요. 거실 창 쪽에는 기존에 화장대로 사용하던 가구를 거실장으로 용도를 바꾸고 그 위에 실내 식물들을 올려서 겨울 동안 해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천정에는 중심 조명 대신에 실링팬을 설치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나무 재질로 선택했고요. 안방 침구와 마찬가지 컨셉으로 거실의 커튼도 꽃이 수놓아진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TV는 벽에 걸지 않고 다리를 구매해서 조립했는데요. 역시나 나무 재질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보통 색을 이용한 인테리어는
너무 많은 색이 한 장소에 모이면 자칫 촌스러워 보이거나 정신없어 보이기 쉬운데요. 나무의 경우에는 각각의 나무들 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촌스럽거나 어지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TV도 그렇고 저희 집에는 무엇이든 벽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 집에도 그랬지만 저는 계절이 바뀌거나 대청소를 하거나 했을 때에 정리와 함께 수시로 모든 가구를 새롭게 배치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가구를 두면 그 자리에서 다음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구 배치만 변경하더라도 집이 좀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기도 하고 남다르게 개성 있는 집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엌은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데요. 거실 쪽으로 크게 창이 뚫려 있어서 요리를 하면서도 TV를 볼 수 있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식기세척기를 설치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집안 살림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와 빨래 널기여서 이사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검색으로 결정해서 빌트인으로 식기세척기를 설치했는데 정말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변화인데 부엌 창에 가림 커튼을 설치했어요. 저희 집은 부엌 창이 마당과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지금 집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거실의 큰 창이 마당을 보고 있지 않아서였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쳐다보는 곳에 창이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나 밤에 실내에 불을 켜면 밖에서는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마치 발가벗은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커다란 창이 도로 쪽에 나 있었다면 정말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엌 창을 가릴 수 있는 가림 커튼을 설치했고 밤에도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메인 부엌은 큰 변화는 없었지만 다용도실이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문을 닫아도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왼쪽 문을 열면 오븐과 전자레인지가 놓여진 선반이 나타나요. 이 공간은 간이 싱크대가 끝까지 놓이지 못해서 45cm 폭으로 애매한 공간이 있던 곳인데 이곳에 맞춤형 선반을 짜놓고 주방 전자제품과 수납박스를 놓아서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문을 닫으면 메인 주방이 항상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오른쪽 문을 열면 가장 끝으로는 선반과 수납박스로 정리를 했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식기세척기와 함께 건조기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빨래야 세탁기가 돌리지만 그동안 빨래가 끝나면 건조대를 꺼내서 좁은 집에 펼쳐서 빨래를 널고 그나마도 해가 잘 안 들거나 습할 땐 빨래가 마르지 않아서 몇 날 며칠을 널어서 집이 항상 지저분했었는데 그 과정이 순삭되는 덕에 빨래 먼지 날릴 일도 없고 겨울이라고 빨래가 마르는 것을 걱정할 일도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손잡이가 뭔지 궁금하시죠? 손잡이를 당기면 바로 식료품 창고가 나오는데요. 이 자리는 원래 다용도실의 냉장고 자리였는데 냉장고보다 폭이 좁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면서 애매하게 좁은 20cm 공간이 남았어요. 뭔가 채우기에는 좁고 그렇다고 비워두기에는 넓은 편이어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다가 20cm 공간에 들어가는 틈새 수납장을 찾았어요. 살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팬트리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딱 맞는 제품을 찾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층은 전부 둘러봤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을 보시면 이렇게 카페트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진짜 카페트는 아니고
스티커 형태의 계단 매트예요. 사실 강아지들 관절에 무리가지 말라고 설치했는데 제가 걸어봐도 확실히 발과 무릎이 편한 게 느껴져서 설치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청소가 조금 불편해요. 계단 코너에는 음지에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인 스파티필름이 살고 있어요. 받침은 아일랜드 식탁에 사용하는 바체어인데 평소에는 식물 받침으로 사용하다가 손님이 많이 오실 때만 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하나뿐이지만 단순히 지나치는 통로일 뿐인 이 공간에 활기가 도는 느낌이 들어요. 계단을 올라서면 난간과 영화관이 있던 2층 공간이 나오는데요. 20평 규모의 방 2개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관 때문에 사방에 창문이 없어서 어둡고 답답했었는데 두 면에 창문을 내어서 굉장히 밝아졌고 벽면은 모두 흰색으로 해서 더 깨끗하고 넓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1층의 거실이 다이닝룸에 가깝다면 이 공간은 좀 더 익숙한 거실의 모습인데요. 사실 2층 전체는 계단 앞으로 중문을 설치하고 클래식 프렌치 스타일로 화려하게 꾸며보고 싶었었는데 이래저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살면서 조금씩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고가구를 좋아해서 이곳에도 반다지가 있어요. 문이 망가져서 열리지 않는 것을 소파 테이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오랜 시간을 지낸 가구가 있으면 안정감도 생기고 세월이 주는 중후함이 집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해가 가장 많이 드는 남서양 창 앞에는 기존의 TV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거실 수납장으로 변경하고 위에는 꽃을 피우는 장미와 제라늄을 두었어요. 창이 너무 많아서 1층에 비해 온도가 낮아 꽃을 피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타드색의 리클라이너는 2층 거실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 1층 거실에 두고 안방과 컬러와 컨셉을 맞추면서 편하게 누워서 TV를 보려고 구매했는데 답답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2층으로 올렸어요. 화이트와 골드 우드 조합으로 고급스러운 프렌치 응접실을 기대했지만 머스터드 컬러 하나로 이미지가 너무 달라져서 소파의 쿠션까지 리클라이너 컬러에 맞춰서 아기자기한 느낌의 모던한 거실로 만들었고요. 워낙 가구들 규모와 컬러가 크고 강렬해서 주위의 가구들은 투명하거나 흰색의 얇은 철제를 선택했고요. 전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했어요. 대신에 해가 들지 않고 조명이 닿지 않는 구석은 너무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 애정하는 르두테의 장미 그림과 함께 금색의 예쁜 장스탠드를 두어서 화사하면서 따뜻한 햇살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완성했습니다. 거실의 컨셉이 어긋나면서 2층 방들은 서재와 게스트룸이라는 역할만 부여해서 기능적으로만 충실하게 하고 인테리어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변덕이 심한 편이라서 정원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서서히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 2층에 변수인 공간이 있다면 바로 외부 베란다예요. 가로 6m, 세로 3m로 꽤 큰 편이라서 그냥 두기에는 아까워서 지금은 바닥에 데크를 깔아놓은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노출형으로 해서 사용시에 천 가림막만 설치할지 아니면 거창하게 썬룸을 만들어서 사용할지 고민 중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이곳에도 덩굴 장미도 키우고 화분으로 사과와 연중 꽃피는 식물들을 두고 싶은데 그러자니 긴 겨울 동안에는 너무 쓸모없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더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흡하지만 랜선 집들이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는 집뿐만 아니라 정원도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